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요것만 시간의 박재영입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첫 거래일인데요. 시장이 굉장히 핫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설 연휴 기간 굉장히 따뜻했는데요. 그 따뜻한 날씨만큼이나 주가 뭐 따뜻하다 못해 뜨거운데요. 오늘 시장은 뭐 이제 우리가 쉬는 동안 미국 증시가 오른 영향도 있었고 그 외에 뭐 수출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소형주 쪽에서는 뭐 차량용 반도체 관련 업체들이 굉장히 뜨거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쿠팡의 미국 상장 관련돼서 뭐 급등하는 종목들도 눈에 또 띄고요. 큰 종목들은 같은 이제 그 네이버라든지 이런 이 온라인 판매, 이커머스를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구정을 신은 첫 이 거래일, 구정 끝나고 첫 거래일부터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는 우리 증시, 뭐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실적과 관련돼서도 뭐 좋은 소식들이 많이 좀 들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적 발표하는 종목들이 뭐 분위기가 뭐 썩 꽤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2월 반등 흐름이 11월 그리고 뭐 12월만 같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4000포인트도 사실 그렇게 먼 나라의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비트코인도 5200만을 넘어섰다라고 하고요. 전반적으로 글로벌 자산 가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오늘 뭐 여러가지 설명 드릴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꽤 오랜 기간 자리를 비운 것 같은데요. 그 없는 동안에 어떻게 시장 대응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채팅창에 많이 좀 참가를 해주고 계십니다. 채팅창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방송에 나온 것들 반가워해 주고 계신데요. 저도 반갑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싶었고요. 제가 최근에 또 페이스북을 좀 하고 있거든요. 페이스북을 통해서는 여러분들 계속 만나 뵙고 있었으니까요. 혹시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친구 신청하시면 제가 바로 수락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깨알같이 제 홍보를 한번 좀 해봤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1년 2월 15일 날 제가 가지고 나온 키워드는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시장을 볼 때 쿠팡이 저렇게 오늘 사실 주식이랑 전혀 관련이 없는 저희 누나가 전화가 와서 야 쿠팡이 상장했다며 그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니? 이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쿠팡은 못 사는데 지금 뭐 시장에서 거래 안 돼서 살 수 없는데 뭐 길게 설명은 못 드렸고 어찌됐든 간에 지금은 살 수 없다. 살려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곧 이제 상장할 것 같으니까 그걸 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만큼 일반인들한테 관심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쿠팡을 내가 살 수 없으면 뭘 봐야 되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과 네이버 뭐 누가 좋은가? 마징가드 T냐 로보트 태권브이냐 싸워서 누가 이길 것 같냐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 많이 해봤는데 이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네이버는 참 팔색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카카오와 네이버 누가 좋아? 막 이런 이야기하면 네이버가 좋다 카카오가 좋다 막 그랬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쿠팡이 좋으신가요? 아니면 네이버 쇼핑이 좋으신가요? 뭐 요새 난리죠. 네이버도 실질적으로 보면 네이버가 우리나라 이커머스는 1입니다. 점유율이 17%고요. 쿠팡은 13%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 후배가 인터넷 그 이커머스 사업을 하는데 온라인으로 이제 컴퓨터 판매를 하는 사업을 하는데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도 네이버가 정말 이제 검색과 함께 쇼핑이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라고 합니다. 쿠팡도 물론 빠르게 성장하고 있긴 하지만 네이버만큼 큰 시장은 아니다라고 해요. 그러면 보면 쿠팡이 이번에 상장하면서 작년에 실적을 공개를 했습니다. 매출이 13조고요. 단기 순손실이 5,250억입니다.
5천억 적자가 나는 회사예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거 가치를 얼마를 매겼냐? 높게는 50조, 작게는 30조. 어마어마하죠. 작년에 가입 고객 수만 하더라도 1485만이라고 해요. 저는 사실 쿠팡 회원은 아니거든요, 지금. 그런데 우리 저희 와이프는 쿠팡의 회원입니다. 로켓배송도 막 하고요. 그러면 가족 기준으로 봐서, 물론 이제 한 가족이 두 명, 세 명 아이들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처럼 한 가족이 아이들을 하나 갖고 있다라고 보면 4인 기준으로 보면 이미 다 찼어요. 시장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쿠팡 아이디는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물론 이제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4인 가족, 1인 가족 다 하니까 전 국민이 쓰고 있다라는 결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전년 매출이 91%가 급증했다라고 해요. 코로나의 대표적인 수혜주입니다. 가입자 2년 평균, 연 평균 27% 성장한 어마어마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쿠팡인데, 그러면 네이버는 어떤가요? 네이버 지금 쿠팡이 1485만 명이죠? 네이버 가입자는 2천만입니다. 스마트 스토어 결제자 수예요. 네이버 아이디는 다 있겠죠. 아마 5천만이면 5천만 거의 다 있을 겁니다. 아이들 빼놓고는. 그런데 스마트 스토어를 사용하는 결제자 수는 2천만 명입니다. 멤버십 규모를 보면 액티브 유저가 32%, 최소 475만인데 네이버는 지금 멤버십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죠. 250만입니다. 작년 12월 기준으로. 거래액을 보면 20조 9천억. 이건 26조 8천억입니다. 네이버 엠페이 사용하기 엄청 편하죠? 굉장히 빠른 규모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판매자 스마트 스토어가 41만 개입니다. 여기는 20만 명 이상. 이것도 훨씬 크죠? 이제 이거예요. 물류 역량인데 얘들은 풀필먼트라고 해서 물류, 그 다음에 창고, 배송까지 쿠팡이 싹 다 합니다. 근데 네이버는 그렇진 않죠. CJ대한통운과 지분 교환을 하면서 파트너십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물류는 대한통운 니들이 하고 나는 판매하고 이렇게 했어요. 쿠팡이 굉장히 큰 가치를 받은 이유 중에 하나도 이 풀필먼트의 가치를 높게 평가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러한 차이점은 조금 있다라고 봅니다. 시장의 1위 사업자인 네이버. 지금 이게 얘를 뭐 만약에 쿠팡이 55조다라고 한다면 네이버가 지금 전체 시총이 60조거든요. 검색 광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나머지 뭐 라인의 가치 뭐 이런 것들 다 합쳐도 5조뿐이 안 된다는 이야기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이버도 이거 네이버 쇼핑을 분할하면 참 좋은데, 분할해서 상장한다라고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러면 지분 가치가 엄청 올라가지 않을까요? 근데 뭐 그럴 리 없겠죠? 그건 또 뭐 알 수 없는 일이니까. 어찌됐든 간에 쿠팡과 네이버를 한번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쿠팡. 대단하죠? 손정희 회장의 이 투자. 이게 뭐 틀리지 않았다. 연 1조씩 손실을 보는데도 꿋꿋이 밀어줬다라는 거에 대해서 역시 어떻게 보면 돈이 또 돈을 버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키워드였고요. 시장에서 굉장히 핫했다. 핫한 키워드였고요. 두 번째가 이제 금리 상승입니다. 이건 아침에도 좀 언급을 드렸는데 관련된 보고서가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 금리가 상승한 시점 1990년 이후부터 금리 상승 시기에 주식은 어땠나 보면 뭐 이렇게 6번이 있었다라고 해요. 우리가 다 알만한 시기예요. 보시면 94년도, 95년도 이때 뭐 금리가 한번 좀 올랐었고, 97년도에 우리가 IMF가 왔잖아요. 금리를 엄청 내렸다가 금리가 좀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IMF 끝나고 나서 다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정상화되는 거죠. 그리고 닷컴 버블이 오죠. 닷컴 버블이 꺼지고 나서 금리 상승기가 옵니다. 닷컴 버블 이후에 경기가 망가지고 금리를 내린 다음에, 이건 지금 미국채 10년입니다. 다시 금리 정상화하는 시기. 그리고 2008년도죠. 2008년부터 2010년도까지, 11년도까지 이때는 다 기억하시죠? 금융위기 이후입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금리를 엄청 내렸다가 다시 상승하는 시기. 그리고 2011년부터 14년, 그리고 2010,
2007년 그리고 최근입니다. 그런데 1996년부터 지금까지 6번의 금리 상승 시기가 있었는데 이 시기마다 주식은 다 올랐다라고요. 6번이면 6번 다 주가는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기와 가장 비슷한 시기는 1998년과 2008년. 그러니까 아시아 금융위기가 왔을 때 그리고 전 세계 그 2007년 그 리먼 사태. 아 이게 시간이 자꾸 지나니까 자꾸 까먹어요. 리먼 사태 이 위기 이후의 반등 시기와 지금 현재 시점이 좀 비슷하다라고 해요. 코로나로 위기가 온 이후에 V자형 반등을 하는 시점이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뭐 여러 가지 뭐 금융위기와 외환위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위기였죠. 그러면서 V자형 반등을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ISM 제조업 지수가 V자형 반등을 하고 있죠. 미국 기준금리는 0% 제로에 가까운 정도로 낮은 상황이죠. 여기다가 인플레이션도 발생하지 않는 2% 미만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때와 좀 비슷하다라는 것들을 봤을 때 그러면 그때 상황은 어땠나? 그때 이 위기에서 벗어나서 반등하는 시점에는 미국보다 한국 주식이 2배 올랐다라고. 2배 더 많이 올랐다. 그때 IMF 시기에 지수가 300 갔다가 900까지 올랐거든요. 200%가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였죠. 그러면 어떤 것들이 많이 올랐냐? 당연히 수출, 경기 민감주 이런 쪽이 초강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IT 하드웨어, 자동차, 반도체,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초강세를 보였는데 지금도 비슷하죠? 반도체. 지금 작년 11월부터 상승의 주역은 삼성전자와 뭐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주들이 하드캐리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자동차가 급등을 했죠. 자동차 판매가 잘 되면서. 지금 저는 분위기가 2011년이랑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2011년도에 그 일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차 판매가 굉장히 줄어들었고 2008년도에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고가 자동차를 사기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메리트가 있는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굉장히 잘 팔렸는데 지금 그런 비슷한 현상들이 저는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자동차도 한국차가 싸고 잘 만들잖아요. 물론 요새 제네시스 같은 거는 좀 비싸다라고 보지만 뭐 제네시스랑 벤츠랑 경쟁한다라고 본다면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국내 SUV들 굉장히 잘 만드는데 가격 자체도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코로나로 힘든데 너무 비싼 거 사긴 좀 그렇고 좀 싼 거 사볼까? 그리고 현대기아차가 경쟁하는 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현대기아차가 경쟁하는 미국과 북미와 유럽 자동차 업체들이 반도체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서 차를 생산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현대기아차는 그러지 않고 그러니까 재고를 많이 쌓아놓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IT 하드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LG전자나 이런 데 가전 잘 만들잖아요. 지금 잘 팔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대형주가 그 과거 금리 오르는 시점에서는 강세를 보였었다. 이 점은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미국채 10년물이 다시 1.2%까지 올라온 시점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유가의 강세입니다. 유가도 지금 심상치 않게 오르고 있어요. 60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이맘때부터 하락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아마 지금 2월 15일이니까 그때도 2월 전후부터 유가가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가 팬데믹으로 확산된다라고 하면서 급락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 반대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 긍정적인 점이 있는데요. 후쿠시마 강진, 13일에 후쿠시마 강진이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정유시설이 조금 일본의 정유시설이 셧다운 됐어요. 정제 설비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이제 지진이 있었기 때문에 공장이 잘 돌아가는지 한번 그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정제 설비가 중단됐으면 원유 수요가 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난방유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 전까지 굉장히 추웠잖아요. 저번 주 따뜻해서 다 잊어버리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추웠습니다. 난방유 수요가 증가하는데 정제 설비가 중단됐다? 그러면 휘발유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마진이 증가한다라는 거죠. 정제 마진이 증가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마진이 반등, 그러니까 뭐 다른 데서라도 또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마진이 반등하게 되는 거고, 사우디가 2월부터 100만 배럴을 감산하면서 재고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공급이 줄어드니까 재고가 계속 줄어들 겁니다. 지금 미국의 원유 재고를 보면요, 이렇게 높은 수준에서 작년 7월 이렇게 높은 수준에서 여기까지 떨어졌습니다. 여기가 이제 1월달, 작년 1월달이죠. 작년 1월달, 그러니까 한 요 정도 와야 평균 정도 수준이 되는데 얼마 안 남았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 재고가 많은 수준보다는 지금 재고가 낮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 3월까지는 계속될 겁니다. 왜? 사우디가 계속 100만 배럴 감산해준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유가도 상승하고 있죠? 정제 마진도 상승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정유업체의 실적은 1분기까지는 계속 좋아질 거다. 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재고자산 평가 이익으로 바뀌고 마진도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겨울철 수요, 난방유 수요도 늘어났는데 일본에 지진이 나면서 마진까지 지금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 정유업체의 1분기 실적은 뭐 그냥 보더라도 좋게 나올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정유업체가 상장된 게 몇 개 없어요. GS, SK이노베이션, SOIL인데 GS는 순수 정유는 아니에요. 뭐 현대도 있죠? 현대도 있어요. 근데 걔들은 다 순수가 아닙니다. 순수 정유업체가 아니에요. 지금 SK이노베이션이 얼마 전까지 거의 순수 정유업체처럼 그랬는데 요새는 뭐 때문에 움직이죠? 2차전지 때문에 움직여요. 근데 2차전지 소송 문제 때문에 쉽사리 얘들을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SOIL에 집중되면서 SOIL 주가가 급등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분기까지는 계속 좋아질 거고요. 1분기 어닝이 나오는 시점까지, 그러니까 애널리스트가 이제 한 3월 중순 되면 1분기 실적 예상치를 발표하거든요. 이거 막 발표되면 SOIL 실적이 엄청 좋아지네? 이러면서 아마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유가 상승이 이렇게 되고 있고, 오늘 마지막으로 차량용 반도체 업체들이 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며칠 조정받다가 오늘 뭐 상한가고 난리가 났어요. SFA 반도체, 시그네틱스, 뭐 기타 등등. 뭐 지금 다 난리가 났습니다.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다 좋긴 한데 차량용 반도체가 집중적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이게 북미, 유럽, 일본의 생산 차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GM 같은 경우에는 한 매출이 한 2조 정도 감소할 것이다. 반도체가 없어서 생산을 중단을 했기 때문에. 한국 G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산을 한 50% 정도 줄였다라는 보도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반기에만 문제가 되느냐? 아니에요. 하반기에 이거보다 5배 더 늘어난다라고 합니다. 하반기 공급 부족은 -10%. 지금 상반기에 -2%인데 지금 -10%로 더 심화될 거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차량용 대비 상대적으로 생산이 용이하고 수익성이 좋은 스마트폰, 그 다음에 노트북, 모니터, 그 다음에 TV용 이 그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이 8인치 파운드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좀 저가의 반도체를 만드는 이 공장의 가동률이 100%를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만들어달라고 해도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왜? 가동률이 100%니까. 그렇다고 해서 차량용 반도체가 마진이 좋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차량용 반도체 뭐 가격이 20% 인상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캐퍼 증설을 해서 뭐 충당한다라고 하더라도 공장 짓는데 6개월, 뭐 9개월, 뭐 설비 들이는데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당장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현대기아차는 일본이 수출 규제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반도체 구매를 늘려서 안전재고를 확보해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혀 지금 현대기아차가 반도체 때문에 공장 못 돌려요? 이런 얘기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성전자나 이런 데가 반도체 이거 좀 더 만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삼성전자 전략은
내연기관차는 아니라고 해요. 내연기관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랑 전기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랑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전기 자율주행 전장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급 부족이 뭐 삼성이 막 나서서 이러는 상황도 아닌 것으로 지금 보인다라고 한다면 공급 부족이 좀 장기화될 수 있고 이 장기화되는 건 물량을 확보해 놓은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른 글로벌 업체가 못 만들 때 얘들은 잘 만드니까 이거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차량 중 반도체 업체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종과 함께 올 상반기에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섹터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또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랜만에 와서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저 뭐 기분도 좋네요. 오랜만에 이렇게 주식 얘기 떠들고 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마감 브리프 시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시장 전략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